6천만 독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만화 마법천자문이 얼마 전 52권으로 돌아왔죠. 5달 만에 신작이라 많은 팬들이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데요. 꿀잼 예약인 52권의 관전 포인트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50권, 51권에서 다른 이들에게 표지 주인공을 양보하였던 손오공, 오랜만에 표지 센터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데요. 강력한 힘을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더 강해진 손오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손오공 왼쪽으로 삼장과 천사태자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암흑상제가 맨 위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습니다. 신의 후계자 3명 대 암흑상제 구도를 본격적으로 예고한 것 같은데요. 3대1 대결의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북트레일러로 선공개된 암흑상제의 부활 모습, 생각보다 잘생긴 외모에 순간 입틀막했지만 최종 보스다운 악랄한 비주얼로 모두에게 긴장감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런데 저 갑옷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태초에 전쟁 당시 갑옷을 그대로 입고 봉이 되었을 줄이야. 등장하자마자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날리는 암흑상제, 분위기가 무속도로 급박한데요. 정말 그가 예고한 대로 파멸의 세상이 찾아오는 걸까요? 같은 영상에서 손오공의 상황도 전해주는데요. 신이 되기 위해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기억이 지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듣고는 단호박으로 NO 라고 답을 해버리죠. 51권의 천세태자와 더불어 손오공도 신이 되기를 거부하는데요. 이번에도 손오공의 결정이 옳은 결과를 이끌어낼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이미 제작 과정에서 예고한 카이의 비극서사, 끝내 정신을 잃고 마는 카이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카이가 아티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이런저런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을 밤잠 설치게 만든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못 참겠네요. 지금까지 마법천자문 신간 52권의 입덕 모먼트였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캐릭터와 스토리가 펼쳐진다고 하니 이번 52권만큼은 소장할 가치가 충분하겠는데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